온게임네 스타리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프리필체랩의 온게임네 스타리그 진행을 쭉 하면서 다음 시즌의 S1 공식 랩을 공모한다. 랩 공모전을 여러분께 좀 말씀드렸는데 어제로 마감이 됐습니다. 예. 마감이 됐는데 참 엄청난 숫자의 이 맵들을 보내주셔서 어떻게 이걸 다 평가를 해야 될지 제작팀들이 아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맵 공모전에 보내주신 여러분의 성원과 뜨거운 관심, 사랑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회가 닿는 대로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좀 더 많이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맵 공모전에 보내주신 성원을 감사드리면서 이제 8강전 오늘의 두 번째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조의 경기입니다. 박찬문 선수와 김규형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선 경기와 마찬가지로 프로토스와 저그의 대결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자, 두 선수 소개를 좀 간략해 주시죠. 네, 박찬문 선수 배틀탑 길드전에서 준우승을 한 경력이 있는 저그이죠고요. 네. 김규형 선수는 배틀탑 아마추어 대회에서 4위에 입상한 프로토스이죠. 네. 자, 지금 현재 기온 패트리 선수가 1승 1패고 김상훈 선수가 1승 1패이기 때문에 김규형 선수가 2승을 거두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예. 아주 유리한 고지에. 예, 굉장히 유력한 고지에 올라서게 되는 거고요. 하지만 진출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자, 박찬문 선수와 김규형 선수 4강으로 가기 위해서 뭐 신예 선수들이긴 합니다만 4강에 대한 욕심이 있을 거예요. 그럼요. 자, 어떤 선수가 승리를 거두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리첼베 온게임네 스타리그 8강전 경기입니다. 2조의 대결 박찬문 선수와 김규형 선수 두 명의 신예 고수가 맞붙게 됩니다. 자, 박찬문 선수 정신통일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뮤탈리스크를 가장 많이 닮은 프로게이머 박찬문 선수 이번 대회 아주 괄목할 만한 모습입니다. 유지태를 절대 닮지 않은 김규형 선수의 모습입니다. 자, 김규형 선수 뒤로 가면 갈수록 날이 갈수록 더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요. 예, 네. 굉장한 연습벌레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 대회를 통해서 아주 부쩍 성장해버린 두 명의 신의 고수가 바로 4강 길목에 맞붙습니다. 두 선수의 대결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경기 시작됩니다. 7시에 박찬문 선수의 진영을 먼저 보고 계십니다. 박찬문 선수 저그. 저그로 플레이했을 때 가장 좋은 지역이 7시다. 그러는데 7시에 걸렸네요. 네, 자 11시에 김규형 선수의 진영입니다. 프로토스 김규형. 이 아방가르드에서의 저그 대 프로토스가 참 묘한 게요. 지금 이번 경기가 82번째, 총 82번째 경기고 저그 대 프로토스가 24번째. 그럼 거의 전 경기에 약 33% 정도가 지금 저그 대 프로토스거든요. 근데 이 아방가르드는 15번째가 선택이 됐는데 이제 저그 대 프로토스가 3번째면은 5분의 1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묘하게 아방가르드에서의 저그 대 프로토스가 적었습니다. 네. 예. 그 예전 경기에서의 결과는 어떻게 분석이 되나요? 이 맵에서 김규형 선수가 한 번을 싸워봐서 이겼고 네. 박찬문 선수도 두 번을 싸워서 두 번 모두 이겼는데 박찬문 선수는 둘 다 저그 대 저그였고 김규형 선수는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두 선수는 저그 대 프로토스가 이 맵에서 처음이고요. 저그 대 프로토스가 두 번이 있었던 이 경기는 1대1이에요. 예, 첫 경기는 그 전태규 선수가 테크트리를 그 더블 넥서스를 안 하고 기습적으로 테크트리를 빨리 올려가지고 그 신우진 선수를 한방러쉬로 밀었죠. 그리고 그 다음 경기는 그 랜덤 저그가 나왔던 그 김동준 선수가 김동수 선수의 이 더블 넥서스를 간파하고 빠른 이 오버로드 훅한드랍을 시도를 해갖고 이겼던 예 그런 경기였죠. 네. 일단 저그 유저는 이 맵이 일단 자원이 많기 때문에요. 무한확장력을 살린다면 아주 뭐 유리하게 이끌어 나갈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아, 지금 더블렉이죠. 더블렉서스. 그런데 이 더블렉서스가 이 초반을 어떻게 막느냐. 이게 문제 아니겠어요? 아, 지금 저
박찬문 선수 신해답지 않게 좀 노련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게 지금 상대 종족을 알매도 불구하고 저렇게 드론 정찰을 보내는 이유는 물론 그 위치 파악도 있겠지만은 이 맵에서는 더블 액세스가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쵸. 그것을 많이 파악을 하고서 이 더블 액세스를 했을 때 가장 취약하다는 폭탄 드랍의 어떤 그런 가능성도 조금 볼 수가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지난번에 있었던 그 두 경기를 분석을 이제 해드리면서 그 중에 첫 번째 경기였던 전태규 선수와 신우진 선수의 경기. 예, 그 경기에서는 신우진 선수가 전태규 선수가 의뢰히 더블 액세스를 하겠거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온 지역을 이 크립으로 덮으려는 시도를 하다가 알고 보니까 전태규 선수가 더블 액세스를 안 하고 테크트리를 빨리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지도 못했던 타이밍에 몰려나오는 질러 드라곤 아콘 템플러 조합에 한 번에 전기지가 쫙 쓸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박찬문 선수로서도 이 김규영 선수가 더블 액세스를 할 건지 아니면은 본진에서 더블 액세스를 하지 않고 테크트리를 빨리 올릴 건지를 김규영 선수가 입구를 막을 건 분명하니까요. 입구가 막히기 전에 알아야겠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드론 정찰을 한 거죠. 예. 네. 김규영 선수의 진영입니다. 11시 쪽. 김규영 선수가 재밌는 것이 포지를 먼저 짓고 포톤 캐논 하나 심어놓은 후에 게이트웨이를 가고 있어요. 예, 저거는 근데 좀 취약할 수도 있어요. 저글링 러시가 만약에 왔다면. 예, 포톤 캐논을 무시하고 본진으로 들어갈 수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지금 3의 처리네요. 폭탄 드랍을 예상해 볼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박찬문 선수. 관중들의 모습이 굉장히 진지하죠. 아, 히드랍 폭탄 드랍이라면 이 더블에게 상당히 큰 타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폭탄 드랍을 염두에 뒀다면은 레어를 먼저 가는 게 정상이 아닌가요? 지금 그게 아니라 저 이 혹시 박찬문 선수는 히드라 리스크 소위 말하는 땡러쉬 예. 아주 좋은 타이밍에 히드라 리스크가 러쉬를 하는 이런 거를 생각을 하는 거는 아닐까 싶은데 말이죠. 김규영 선수가 아직까지 질럿 이제 한 마리 나왔습니다. 김규영 선수가 이제 문제거든요. 더블 액세스를 한 이후에 그 커세와 캐리어 또는 어떤 리버 조합 이걸 생각하는지 아니면 무한 게이트를 생각하는지가 중요하거든요. 히드라 리스크 댄을 지어놓고 있는 박찬문 선수네요. 예, 박찬문 선수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드론 정찰을 통해서 김규영 선수가 분명히 더블 액세스를 하더라라는 걸 갖다 박찬문 선수가 알았으면은 지금 김동현 해설위원 그 말씀대로 오버로드 폭탄 드랍이 가장 좋거든요. 네. 예, 아니면 오버로드 3cm 드랍으로 이제 럭커를 내려놓든지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박찬문 선수는 레어는 굉장히 등한시하고 해처리를 늘리면서 히드라 리스크를 지금 빨리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수에 의한 전력 우세를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한데 글쎄요. 박찬문 선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박찬문 선수 본진 해처리를 다시 한번 봐줬으면 좋겠는데요. 아 지금 뭐 3 해처리 히드라 러시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겠는데요. 그렇죠. 예. 이렇게 되면은 이 김규영 선수가 풀업으로 끝까지 정찰을 했기 때문에 히드라 러쉬를 눈치를 챘다면 언덕에 포토 캐논을 좀 많이 건설하고요. 게이트를 늘려야죠, 이제. 아, 예. 박찬문 선수가 생각했던 게 이제 뭔지 알겠는데요. 이 오버로드로 이제 이 김규영 선수의 그 본진 멀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이는. 네. 저 지역을 오버로드로 시야를 확보를 예, 해주게 되면 히드라 리스크가 그 미네랄을 캐고 있는 일꾼을 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예. 예,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박찬문 선수가 이것이 만약에 실패하게 된다면은 김규영 선수 쪽으로 확실히 굳어지는데요. 아, 지금 빠른 태클을 오히려 노리네요, 김규영 선수는. 근데 김규영 선수 유닛이 너무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 히드라 리스크들이 사실 3A 처리에서 불어나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빨리 불어나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언덕 위쪽에 좀 더 캐논을 많이 건설한 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네. 예, 히드라 리스크가 정면 돌파를 시도를 한다고 했을 때 막을 수 있을지 없을지가 아, 예. 지금 위험한데요. 네. 캐논을 늘려야죠. 일단 그 박찬문 선수로서는 언덕 위에 포톤 캐논이 어느 정도 수가 있는지를 모르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가 보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어쨌건 김규영 선수가 포톤 캐논이 수가 적은 거에 비해서는 포톤 캐논의 위치는 지금 아주 좋아요. 입구 쪽에 말이죠. 입구 쪽에 포톤 캐논을
계단 바로 앞까지 지금 하나의 포톤 캐논은 계단 바로 옆에 있는데 그렇게 바짝 붙여서 지어놓으면은 히드라 디스크들이 포톤 캐논을 파괴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예, 저렇게 한 칸 뒤쪽에 짓게 되면은 히드라 디스크가 포톤 캐논 상대하기가 참 까다로워지거든요. 김기영 선수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질러 두 마리만으로 지금 수비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위험해요 지금. 위험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고비를 넘어선다면 김기영 선수 쪽으로 찬스가 오지 않겠어요? 지금 박찬문 선수 챔버를 두 개 짓고 리버를 있는데요. 리버를 만들어 냈습니다. 리버. 예, 어쨌건 히드라 리스크 물량으로 승부를 보겠다라는 게 박찬문 선수의 지금 생각인 것 같아요. 네. 한 방을 노린다는 얘기죠, 저 박찬문 선수. 예, 그리고 자 레어로 갔는데 예, 오버로드 업그레이드 하고 있겠죠. 그 히드라 리스크 수가 충분히 되면은. 저 본진 멀티 쪽에 그 박찬문 선수가 지어놓은 포톤 캐논 정도는 언덕 아래쪽에서도 충분히 파괴를 하거든요. 아, 네. 커세어 리버를 선택을 했네요. 김기영 선수는. 아 예, 박찬문 선수 이제는 더 이상 본진 멀티만 가지고는 어렵겠구나 싶으니까 그 예 드론을 다른 지역으로 좀 보내고 있죠. 네. 가운데쯤이요. 정중앙. 박찬문 선수 이 상황 판단을 잘했어요. 결국 이 프로토스 상대로 할 때 결국 무한 확장이 관건이거든요. 그걸 살려야죠. 아, 예. 근데 상대의 더블 넥서스에 맞서서 확장으로 승부를 보자라고 했다면 보다 빨리 확장 쪽으로 치중을 하는 편이 낫지 않습니까? 네. 지금 확장이 예. 커세어를 만들어냈어요. 그렇죠. 공중에서 커세어. 오버로드를 예. 공격하고 있는 김규영 선수의 커세어. 히드라 리스크가 그것을 막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좀 멀티가 늦었기 때문에 박찬문 선수는 그 러커를 개발을 해서 그걸로 좀 시간을 좀 벌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 네. 그렇죠. 예, 레어가 간 상태니까 말이죠. 그렇죠. 자. 예. 아 박찬문 선수 그냥 공격을 해야죠. 사실 두 기 정도의 포톤 캐논은 충분히 히드라 리스크로 시야만 확보되면은 파괴할 수 있거든요. 아무리 언덕 위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예, 김규영 선수가 지금 리버를 태우고 예, 정직하게 날아가다가는 히드라 리스크에게 중간에게 잡힐 수가 있으니까 좀 빙 돌아가는 거죠. 네. 네. 중간에 교체가 됩니다. 커세어 리버의 방법을 쓰게 되면은 저그가 멀티를 하기에도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잠깐 교차가 됐고 그리고 이 김규영 선수의 셔틀이 이동 속도가 지금 업그레이드가 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아, 들어갑니다. 예. 들어갑니다. 이쪽을 노리네요. 아, 근데 히드라 리스크가 지금 버티고 있단 말이죠. 아, 공격당하고 있는데요. 아, 박찬문 선수 들어가나요? 리버 내려놓습니다. 타격이 없을 수가 없어요. 네. 지금 리버가 병력은 내시거든요. 히드라 병력을 다 빼놓은 상태거든요, 지금. 네. 자, 오히려 김규형 선수가 리버 드랍을 합니다. 리버 넷. 예, 거기다가 지금 뮤탈리스크나 스컬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엄청난 피해입니다. 엄청난 피해. 대마리의 리버면은 순식간이죠. 그렇죠. 네. 예. 자, 수비를 하러 옵니다. 히드라 리스크. 예, 스캐럽 하나당 공격력이 100이거든요. 맞아야죠, 이제는. 아, 거기다 리버 컨트롤까지 지금 해주고 있고요. 네. 야, 이거는. 레어가 곧 파괴될 것 같은데요. 예, 이렇게 되어서 히드라 리스크 된 뭐, 스펀닝 풀, 레어. 이런 주요 건물들이 파괴가 되게 되면은 아 깨졌습니다. 레어 깨졌습니다. 예. 뮤탈리스크가 나왔습니다. 후퇴하는 아 그러나 셔틀 한 기 파괴됐죠. 커세어 리버였기 때문에 커세어가 좀 어버를 해줬어야 되는데요. 김기영 선수 아 예 박찬문 선수가 멀티 지역에다가 스파이어를 지어놨군요. 네. 아 그래도 지금 박찬문 선수 타격이 너무 컸어요. 그렇죠. 레어가 일단 파괴됐고요. 히드라 병력은 상당한데요. 대단합니다. 지금 셔틀이 날아가다가 파괴됐습니다. 네, 커세어 셔틀 모두 잃었죠. 네. 다시 한번 드랍을 시도한 것인데. 아 지금을 노릴 것 같은데요, 박찬문 선수는 오히려 저 많은 히드라로서. 김규영 선수 본진에 아직도 그렇게 유닛이 많지 않을까요? 그렇죠. 박찬문 선수 지금 오히려 수비에나 신경을 쓰고 이러면서 아 웹을 지금 생각하는 것 같죠? 김규영 선수. 네. 예, 수비에만 신경을 쓰면서 차라리 공격적인 이런 그 체제를 그 어떤 이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가는
계속 끌려다니기만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김기영 선수 이제 커세어로서 그 정찰을 하고서요. 멀티 쪽을 이 저그의 멀티 쪽을 노려야죠 이제 리버로서. 그리고 김규영 선수가 너무 리버에만 의존을 하게 되면 안 됩니다. 아, 히드라이스크 공방 1업씩 됐고요. 뭐, 지금 김규영 선수의 주요 병력이, 이 러커이기 때문에 히드라이스크의 방어 업그레이드는 지금 별반 이제 소용이 없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결국은 김규영 선수도 어느 정도는 지상 유닛들을 모을 필요가 있거든요, 사실. 네. 이제 리버는 그 박찬문 선수의 저그 멀티 지역 좀 게릴라전에서 이용을 해야죠. 드랍인가요? 드랍이죠. 히드라 디스크 수비할 수 있는 유닛. 이게 바로 이제 그 김동현 씨가 지적한 문제인데 지상 유닛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드랍에 전혀 손을 쓰지 못하지 않습니까? 리버가 있습니다만은 리버만으로 수비하기가 좀 여의치 않은데요. 네. 일단 잘해주고는 있네요, 김기현 선수. 막아내긴 합니다만은 피해가 있었어요. 김기현 선수로서는 초반에 리버로 어느 정도 이제 본진이나 이런 곳에 아주 큰 타격을 주고요. 그러고 나면은 본진 멀티를 제외한 지역까지 멀티를 확장할 필요도 없이 경기를 끝낼 수 있다 그 정도의 수준에서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 모양인데 박찬문 선수가 타격을 대단히 많이 입으면서도 굉장히 잘 살아났죠. 네. 지금 시점에서는요, 박찬문 선수의 멀티 지역도 상당하기 때문에, 히드라를, 양을 모아서요, 이, 커세와 리버 중심이기 때문에 한 번에 밀어붙인다면 박찬문 선수 해볼만 하거든요, 지금. 자, 두 선수의 일진일퇴, 공방전이 계속해서 펼쳐집니다. 아, 이제는 박찬문 선수가 예, 초반에 김규영 선수에게 입은 그 타격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봐야 되겠어요. 그렇죠. 오버로드의 폭탄 드롭인데요. 이것이 어디로 갈까요? 예, 김규영 선수 너무 저렇게 리버에만 의존을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아, 지금 본진이 초토화될 수도 있겠는데요. 예, 물론 리버와 커세어를 동시에 이 운영을 해주게 되면은 자원 소모가 굉장히 극심한 거는 사실이에요. 네. 예, 그래도 좀 상황을 봐가면서 좀 판단을 해줘야죠. 아, 지금 타격을 받을 수 있겠어요. 오버로드 하나는 미끼였나요? 자, 히드라 리스크의 대부대가 드랍됩니다. 다 내린 것 같지가 않죠, 지금. 그런데요? 네, 지금 히드라가 다 안 내려가지고요. 아, 박찬문 선수 저런 또 어이없는 실수를 하네요. 아, 비껏 오. 아, 히드라 리스크를 잔뜩 오버로드에 싣고 가서 아마 내려놓는 지점을 잘못해 놓은 거예요. 어이없는 키를 잘못 쓴 모양인데 어이없는 실수로 했습니다. 박찬문 선수. 이 본진을 완전히 초토화 시킬 수도 있는 타이밍이었는데요. 그리고 지금 박찬문 선수 히드라 양으로서요 굳이 저렇게 드랍을 안 하더라도 그쵸 밀어쳐도 되죠. 네, 멀티 지역만 차곡차곡 밀어붙이면 확실히 승기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냥 좀 이 속된 말로. 무식하게 그냥 밀어붙여도 진짜 안 될 건 없어요. 그리고 이 지상으로서는 김기영 선수가 리버이기 때문에 단 리버이기 때문에 히드라 양으로서 리버가 절대 안 무섭죠. 그렇죠. 카바가 되죠 분명히. 굉장한 힘겨루기네요. 예, 디버워러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이 공중 유닛으로 따진다면 스카웃이 있는 편이 좋고요. 예, 안 그러면은 드래곤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템플러로 디바워러를 잡는 거는 템플러로 히드라 리스크를 잡는 거하고는 비교도 할 수가 없고 템플러로 가디언을 잡는 것보다도 훨씬 힘들거든요. 아, 캐리어를 생각하냐. 아, 이거는 예, 김기영 선수 조금 아, 지금 위험해요, 김기영 예, 선수. 좋은 판단이 아니에요. 지상에서 히드라 병력도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예, 저 캐리어들은 컬지로 잡아주면 되죠, 박찬문 선수로서는요. 네, 캐리어가 몇 개 안 되죠, 또. 아, 김기영 선수 지금 아, 예, 네. 모든 컬지가 한 개의 캐리어에게 자폭을 해버렸거든요. 아, 그렇죠. 예. 맞습니다. 스카웃. 예, 가디언 킬러는 역시 스카웃이에요. 네, 지상 맵에서요. 또 공중전만 지금 무고해지는 것 같은데요.
자 뒤로 밀립니다만 그 뒤를 이어서 대규모 이제, 히랄이죠. 예, 대규모 히랄리스 드랍인데요. 예 지금 예 드랍이 아닌가요? 어 뭐죠 지금 이건? 히랄가 안 타고 있나요? 박찬문 선수의 단순한 실수인가요? 어떤 공격 유닛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버로드를 제물로 그냥 던져준 건가요? 알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집니다. 자, 이 많은 수의 히드라 리스크 거기에 가디언, 디바워러까지 보유한 박찬문 선수도 박찬문 선수 많은 자원을 확보하고도 공중 유닛으로만 초지 일관 하는 김규영 선수도 김규영 선수 뭐 두 선수 다 어떤 자원 싸움이네요 결국 이게 이런 측면은 사실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프로토스건 저우건 심지어 테란이건 서로 간에 자원을 엄청나게 확보를 한 가운데 뭐 이렇게 이 맵을 이제 양분한 상황이라든지요 예 이러한 상황이 되게 되면은 서로 간에 공격 자체가 엄청나게 까다로워집니다 그렇죠 예 스카우시 공격을 해주게 되면 디바워로도 금방 잡죠. 뭔가 그 김경 선수의 유닛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맛이 좀 떨어지네요. 아 역시 스카운 무섭습니다. 일단 눈여겨봐야 될 것은요. 그런 전체적인 큰 전략보다는 뭐 지금 좀 더 재미를 느끼자면 어떤 유닛 컨트롤을 좀 더 신경 쓴다면 재밌게 볼 수 있겠네요. 아 예 리버도 왔어요. 자, 두 선수의 대결. 지금 박찬문 선수가 마치 포위를 하듯이 해서 공격을 해 들어갑니다. 숫자가 워낙 많죠. 히드라리스크. 히드라리스크. 예. 네, 이 맵에서의 어떤 캐리의 효용성은 그렇게 뛰어나지 못하다고 볼 그렇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김규영 선수가 캐리어를 생각하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템플러를 김규영 선수로서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저 정도면은 프로토스가 저 정도의 자원을 먹었다고 쳤을 때는 무한 게이트로서 승부를 해도 충분히 승산이 있거든요. 그리고 전에 뽑아놨던 저런 리버들은 적의 멀티 기지를 노린다면 그렇죠, 예. 확실하게 유리하게 할 수가 있죠. 게릴라전에 써야죠 리버들. 그렇죠. 김규영 선수 그러면서 또 멀티를 합니다. 김규영 선수의 본진 한번 좀 볼까요? 김규영 선수의 본진. 보시죠. 캐리어의 공격력을 높이는 것 같죠. 김규영 선수 그냥 공중 유닛으로 승부를 보자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김규영 선수가 지금 시타드 오버 아둔도 짓지 않고 있는 상태네요. 그렇죠. 박찬문 선수는 선택이 남았을 뿐이에요. 어떻게든 그 유닛을 동원해서 김규영 선수의 저 캐리어들만 파괴를 시켜주든지 아니면은 김규영 선수의 본진을 밀어붙여서 파괴를 시키든지. 캐리어를 또한 밀었죠. 네, 캐리어가 4기. 커세어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2시 쪽에 치열한 공방전. 예, 김규영 선수 이제 최선을 다. 예. 네, GG 선언하는군요. 김규영 선수 더 이상 경기를 진행하는 것이 의미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GG를 선언하는 김규영 선수 이렇게 해서. 박찬문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박찬문 선수 1승 1패가 됩니다. 네, 김규형 선수와 박찬문 선수의 대결. 박찬문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1패에서 1승 1패로 한 발짝 더 희망 쪽으로 다가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 좀 간략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예. 김규영 선수 초반 전략은 굉장히 좋았고 네. 박찬문 선수가 김규영 선수의 전략에 대비한 것이 김규영 선수의 생각대로 좀 해준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하게 잘 나갔는데 역시 섬전이 아닌 지상전 그리고 때로는 섬전이라고 할지라도 프로토스는 어떤 기본 유닛인 질럿드라군이 없이 저그를 상대하기는 좀 어렵다. 예 그런 교훈을 얻은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 풀 업그레이드 된 히드라 리스크의 어떤 때 정말 무섭습니다. 예. 커세어 리버 이후에 그 전략의 변화가 있었어야죠. 그 이 지상 맵에서 캐리어를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었고요. 무한 게이트를 늘려서 차라리 질럿과 하이템플러 쪽으로 승부를 냈다면 확실히 우위를 지킬 수가 있었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박찬문 선수가 1승 1패가 됐고요. 김상훈 선수가 1승 1패,
김규영 선수가 1승 1패, 기온 패트리 선수, 뭐 네 선수가 모두 1승 1패로 동률을 이루게 되는군요. 예, 이제 남은 경기에서 승자가 선수가? 올라가고 패자가 떨어지는 이런 양상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남은 경기가 기온 패트리 선수와 박찬문 선수의 대결, 김상우 선수와 김규영 선수의 대결인데, 예. 이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는 선수가 바로 4강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예. 네, 아주 재미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8강전의 마지막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첫날 경기를 여러분께 보내드렸는데 1조에서는 오늘 변성철 선수와 김동수 선수의 대결, 김동수 선수가 승리를 거두었고요. 2조의 경기 박찬문 선수와 김규영 선수의 대결에서는 박찬문 선수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자, 내일도 경기가 이어집니다. 내일은 봉준구 선수와 김동수 선수가 경기를 갖게 되겠고요. 그리고 2조에서는 김상훈 선수와 김규형 선수. 이 경기에서 승리하는 선수가 4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네, 내일 있을 경기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길 바랍니다. 매주 월화 수요일 온게임넷을 통해서 또 수목 금요일에는 투니버스를 통해서 방송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VOD로 지켜보실 수가 있습니다. www.ongamenet.com 또 혹은 www.game.freechel.com을 통해서 지켜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주간세인 게임맥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지켜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내일 있을 경기도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내일과 모레 이틀의 경기가 끝나면 4강 진출자가 모두 가려집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니 근데 섬을 모르거든요, 컴퓨터를. 아무리 컴퓨터를 상대하지만 3대1을 한다는 거는 도구를 무시하는 행동 아닌가요? 아니 어떻게 또 그렇게 보세요. 사실 조금. 그래서 이제 연주를 하는데 상대 저구를 컴퓨터 빼돌려 파던데. 예, 전성철 선수의 물량을 무서워하게 하는 걸 아니면 저구를 우습게 보고 이렇게 파는 걸까요? 안 되겠어. 다 찌르겠다. 시원하잖아, 진짜. 게임하다 치면 머리로 받으려고. 아니고. 찌르겠다. 요즘에 스타 말고 다른 게임 하죠? 네. 뭐 다른 게임도 해요. 디아블로. 디아블로 좀 지어야 된다는 생각은. 관심 없어요, 사나라. 쉬고 싶어요, 저 이제. 아니, 요즘에 왜 이렇게 가만한 모습을 살펴려고 노력하는 거야? 안 그렇게 생겼어요. 아유, 어쩌다가. 어쩌어쩌 하다가 떨어졌습니다. 다음 기회도 점점점. 근데. 네. 다음에 기회가 있을까? 다음에 기회 없을 것 같아. 왜 그러세요, 진짜? 다행인 줄 알고. 그래도 눈물 한 번은 또 흘려줘야 돼.